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뉴스 해미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자, 8월은 여러분들이 휴가 기간이죠. 자, 그래서 휴가지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확률이 높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 조심, 길 조심, 운전 조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별자리별 운세는, 점성 운세는 제가 노력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별자리별 타로 운세 전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처음 타로 뉴스를 방문하셔서 이 운세를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운세 정보를, 좋은 운세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2020년 8월, 벌써 자, 우리가 2020년이 8개월이나 벌써 살았어요. 이제 진짜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올해를 살고, 자, 2020년, 2021년 좋은 미래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8월달 운세,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운세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운세 뽑을게요. 자, 많이 섞어서. 자, 양자리 분들의 총과,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과, 자, 그리고 주변 환경과, 사랑과, 가족과, 자, 그리고 문제점과, 그다음에 직업과, 행운과, 자, 그리고 최종 결과가 되죠. 8개. 그래서 제가 우선은 뽑아 볼게요. 자, 총운은 희한합니다. 총운은 뽑았고요. 자, 총운 뽑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모습, 주변 환경, 사랑, 잔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정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직업적인 면, 자, 행운은, 그리고 최종 결론, 행운 최종 결론이 이렇게, 자, 9개네요. 자, 다 잘 보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봤을 때 요거는 컵이 9개예요. 그러면은 자, 총운으로 보면 컵 9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컵이 이렇게 9개나 많으니까 감정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리고 행운이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9개가 다 찼으니까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의 극치이며 감정의 작용이 굉장히 강한 카드고,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사랑을 하시는 분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나는 뭔가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카드예요. 다 이게 지금 아쿠아마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감정적인 시작, 뭔가 설레임의 시작, 이런 어떤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접어들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바빠요. 자, 7개의 완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바쁘면서 변화가 많은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어쩌면은 끝까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게 7개의 잔이잖아요. 그러면은 7개의 생각이 많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요렇게 뭔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운이다. 그래서
몰입이 아니고 이것은 좀 생각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랑보다는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어떤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집으로는 엄마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퀸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집으로 내가 우리 가정으로 엄마와 여자와 영향력이 강한 카드다.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뭔가 금전적인 면이나 이사나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집이나 보금자리나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달에 뭔가를 다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세요. 완전 10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에너지를 다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양자리 분들은 그건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고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동수 변동수죠. 체리어트 카드죠. 그러면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변화가 있고 이동수가 있고 출장이 있고 여행이 있고,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어떤 에너지가 강한 달이다 이번 달에는.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뭐냐면 이게 8개의 칼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드 8번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의 가진 답답함이라든지 뭔가 내가 주도권이 없고 그런 면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끌려 가야 하고, 자,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나에게 답답함을 주는 요소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분명히 행운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 양자리 분들에게는.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어쨌든 이게 약간은 마음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칼 세 개가 떴죠. 그러면은 세 개가 교차되는 칼은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이 어쨌든 총운은 컵 아홉 개니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업적인 면이나 상업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모든 성과 면이나는 상당히 좋은 어떤 카드를 상징하고,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될 것 같고, 사랑은 약간 궁리나 공상이 좀 많을 것 같고, 집으로는 금전 지출이라든지 자리에 대한 보금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게 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좀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 주도권이 없으면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어쩌면은 누구는 상처를 약간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들로 양자리들은 보인다.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요 카드가 조금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타로 뉴스는 주간 운세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간 운세를 참고하시면서 이번 달에 양자리 분들은 보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총운이 컵 9개가 뜻으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하는 그런 어떤 달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 분들 제가 또 뽑아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모두 아홉 장을 통해서 황소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자, 총운이 펜타클레이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새로 떠나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카드가, 자, 우선은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자, 황소자리 분들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번 달에, 자, 말라카이트 돼 있고, 여기 보면 원석으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달에 금전적인 수익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성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실속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 달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시속적인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시작, 시속적인 시작, 상장 받는 거, 그 다음에 보너스 받는 거, 어쨌든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본인의 상태는 약간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포컵이거든요. 근데 망설이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망설이 내게는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를 주기 싫은 마음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황수자리 분들 힘을 내서 활동적이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은 지켜보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 법적으로 아니면 신중하게 철저히 계산적으로 뭔가 지켜보는 어떤 상황이 좀 있을 것 같다.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다 보이고 자 사랑은 완즈가 짝대기가 다섯 개나 되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해 주거나 그런 이성의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 되고 우리 여성분들은 많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되면 혼자 계시면은 자 남자가 많음으로 해서 가능성이 많다는 뜻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인이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변의 구설이라든지 뒷담화라든지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에너지는 좀 시끄러운 그런 어떤 한 달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가정으로는 완즈 6번은 승리했다고 되는 카드입니다. 6은 사랑의 숫자가 되죠. 그리고 열정이 6개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정을 다해서 이기는 것. 시 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는 가정으로는 행복하고 아마 훌륭한 휴가의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지먼트. 자 재차 오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재회 부활 그리고 법률적인 면에서 두 번째 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재회는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재회나 부활이나 법률적으로 오는 소식 중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는 막대기 8개거든요. 그러면은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동, 변동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8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조금 고달픔의 숫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가 자 수가 오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소식이 오고 하는 건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조금 고통을 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행운은 킹완즈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킹완즈는 문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고 행운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그리고 교육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교육생이 되는 것 스승이 되는 것 문서적인 것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 이런 것들 다 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최종 결과는 새로 시작합니다. 자 약간 바보처럼 풀처럼 모든 면에서 이게 지금 차크라잖아요. 모든 차크라가 다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약간 카드입니다. 그래서 새로 자 요거 합쳐지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움직이게 되면 꽤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 황수자리 분들에게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총운은 실속적인 시작. 나는 좀 망설여지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법률적인 면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사랑은 조금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자 가족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재차 오는 소식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고달프지만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고 자 남자와 관계된 문서, 교육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자 활동적인 시작으로 8월을 끝으로 8월을 맞이하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 제가 뽑을게요. 카드가 이거는 자 크리스탈 카드거든요. 자 오늘 자 쌍둥이 자리 분들 크리스탈 카드가 돼가지고 원석의 에너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웨이트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운세 제가 뽑고 있습니다. 8월 운세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이 칼이 많이 나와갖고 우지합니까? 자 돈도 많이 나왔습니다요. 자 헐밋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킹컵입니다. 세븐 완즈입니다. 바쁩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바쁜 게 좋은 거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8월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 라인이 뭔가 중요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고 자 원소별로 보면 칼이 3개가 나왔고 펜타클이 2개가 나왔죠. 동전이 나왔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서는 동전은 실제로 돈을 상징하고 칼은 아픔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 쌍둥이 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즈 7번이에요. 그러면 바쁩니다. 불의 에너지가 7개거든요. 그래서 가넷 돼 있거든요. 자, 가넷은 열정적인 추진력을 의미하게 되고 열정을 의미하게 되는 스톤이면서 그리고 그게 불을 상징하는 원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어쨌든 열심히 하여 보자. 내일 남일 가리지 말고 열심히 하여 보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본인은 약간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소드 8번, 소드 6번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같이 가는 거죠. 자 6번이라는 것은 남녀의 카드가 되면서 러버의 카드가 되고 관계성에 의한 카드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소드 6번이 되기 때문에 변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어떤 상황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파이브 소드죠. 나는 어쩌면 내 거를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애정은 7개의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이게 7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애정적인 면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실속적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 그런 어떤 애정운일 것 같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집으로 소드3이기 때문에 뭔가 집에 관계되면서 이상하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과 관계되면서 소드3이기 때문에 가족과 서로 좋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집에 누군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빠가 아플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집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집에 약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그래도 돈에 이게 지금 펜타클 10번이거든요. 너무 금전에 집중하는 것 돈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이번에 쏙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돈에 너무 치중해서 가는 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인 거, 금전적인 거, 그리고 실속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는 말자. 자,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거기에다 깊이를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궁리가 좀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여기 있는 카드는 스승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모습으로 은둔자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어쨌든 이번 주 이번 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쌍둥이 자리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번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깊이를 더하는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행운은 여자의 결단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결단력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의 결심, 결단력과 관계되면서 조금 냉정한 판단력 그런 것들이 행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또 가서 마지막에 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킹컵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도 분명히 치중해야 되고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물적인 요소에 감정적인 요소에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쩌면은 내 것을 조금 남에게 줘야 하지만 그것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좀 바빠. 자, 그리고 어쩜 바쁜 한 달이고 자,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자, 주변 환경 속에는 읽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사랑은 여러 가지 궁리가 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은 조금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이번 달에 나타나는 실속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가 되고 자, 직업은 연구나 생각을 더하여라. 그리고 행운은 여성이 어떤 입장, 여성이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이죠. 자, 개자리 분들 자, 제가 좀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자, 오늘 보고 계신 개자리 분들 자, 혹시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운입니다요. 자, 부탁드려요. 자, 개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요새 자, 뽑기 들어갈게요. 8개입니다. 자, 제가 자 개자리 분들 운세를 다 올려놓았고요. 색깔이 갈수록 참 오묘하니 아름답습니다.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이게 파이브 펜타클이에요. 그러면은 파이브 펜타클은 사실은 금전 중에서 조금 변화가 많은 그리고 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그런 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혼자 여기 언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혼자서 해야 되는 어떤 금전적인 성취를 의미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다, 아니면은 좀 많이 쓸 수 있다. 자, 그런 어떤 금전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개자리 분들의 운세로 보여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서 조금 아껴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본인은 돈은 조금 부족해도 컵 아홉 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면에서는 만족해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개의 컵에 감정적인 만족에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저 아쿠아는 바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뭔가 여행, 바닷가 쪽의 여행 그런 것과 관련되면 굉장히 감정적인 만족을 많이 얻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내가 주도권이 없는 내가 뭔가 견뎌야 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대로 견디고 가야 되는 그런 칼 8개의 환경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애운은 남자의 어떤 결정력에 의해서 뭔가
선택이 되는 그런 어떤 연애입니다. 그래서 사귄다, 안 사귄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것도 될 수 있고, 결혼한다, 아니면은 헤어진다라는 어떤 명확한 선에 확정적인 일이 연애운에 들어와 있다. 자, 그렇게 보여요. 조금 파란색들은 조금 요거는 냉정한 걸로 보이죠. 이건 파랑이고 이건 초록이라서. 그다음에 자, 가정으로는 10개의 막대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완성점,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봤을 때 누군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노력하고 엄마가 노력하고 아빠가 노력하고 어쨌든 자신이 노력을 하거나 화평이나 이사나 뭔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어떤 가정의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쓰는 가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뭔가 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컵페이지는 좋은 게 새로운 감정, 뭔가 새롭게 제안하는 거, 그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아홉 개의 펜타클 좋죠. 돈을 많이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홉 개의 펜타클은 뭡니까? 너무나 꽉 짜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입니까?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활동적이지는 않고 거기에 금전적인 만족이 있으며 조금 변화가 없는 그런 어떤 직업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이 행운이 뭐냐면 나에게 오는 소식이에요. 그럼 요렇게 딱 맞물리면 어떤 법률적인 것, 재차 오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빠르게 신속하게 오는 소식들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총우는 어쨌든 나중에 말에 가서는 어떤 법률적인 소식이라든지 재회의 소식이라든지 다시 부름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재회의 소식이죠. 다시 만남의 소식이죠. 그래서 다시 만남에 대한 소식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 다섯 개의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고달퍼 금전적인 면에서 네, 하지만 감정적인 만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권이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 연애는 남자의 결정력이 있는 거 자, 집은 뭔가 힘들지만 완성점을 이루게 되는 거 새롭게 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야. 새로운 생각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완성이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빠르게 오는 문자로 오는 소식이 오는 그런 것이 긍정적이고 어쨌든 소식이 올 것이야. 알았죠? 자, 개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됩니다. 사자자리 분들 운세 제가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사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칼 두 개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궁리하거나 생각이 많거나 자,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카드는 원래 두 달 정도를 보면서 두고 보면서 궁리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위를 지켜보면서 두 달 정도 추위를 지켜보면서 궁리하라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상황에 이번 달은 어쩌면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본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선택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사자리분들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실 것 같고 어쨌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완고한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조금 유연한 사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왕입니다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은 선택의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와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기존 거를 할까? 새로운 것을 할까? 이런 궁리들, 이런 궁리들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있을 수 있다. 자, 이것도 굳이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일에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에 너무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면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달려갑니다. 달려옵니다. 자, 남성분이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체리어트 카드인데 요게 보면 어쨌든 저돌적으로 커넬리언 카드죠. 성적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카드다. 그래서 그가 다가온다. 멋진 남자. 자, 그리고 여행 갈 수 있다. 그래서 연애 운은 좋습니다. 남성의 주도하에서 뭔가 움직이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집으로도 여행이 들어와 있어요. 풀 카드죠. 그래서 다 같이 즐겁게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즐겁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가족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자, 이번에 주의해야 할 것은 금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금전적인 소비, 이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 해서 철저한 어떤 금전 소비가 이번 주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 이번 달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에 대한 소식, 약간은 출장을 가게 되거나 휴가를 가게 되거나 변화에 대한 소식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이번에 행운은 뭐냐면 킹컵이죠.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리고 딱딱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 사자리 분들에게 이번 달의 행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행운이에요. 근데 약간의 이중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래 보면 남자가 행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특별하게 배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타워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올해는 이번 달에는 약간 특별하게 별스러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움직일 때 운전 조심, 조금 철저한 준비 요런 거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벤트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달이 흘러갈 것 같다. 조금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살살이 분들은.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선택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나는 약간 고집이 센 왕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자, 주변 상황도 어쩌면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그 다음 연애는 움직인다, 남자가. 자, 그 다음에 가정은 같이 여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 금전적인 것,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돈, 철저하게 계획하지 못한 돈,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휴가, 이동,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그래도 사랑으로, 감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약간 이벤트적인 별스러운 일이 이번 달에는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사자다리 분들에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무슨 별자리가 되죠? 자,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짜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 분들 제가 또 뽑아볼게요.
자, 천사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묘하게 여기가 전부 다 돈으로 따라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천사리 분들 이번 달에 같이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이쪽 저쪽 딱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와 같이 갈 것인가?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가? 아니면 요게 더 돈이 되는가? 그가 더 돈이 되는가? 그가 더 돈이 되는가? 이 상황이 더 돈이 되는가? 자, 그래서 현실적인 실속적인 판단을 하면서 뭔가 가치 판단, 이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총운의 카드로 떴고요. 자, 본인 눈으로 보게 된 본인은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모습, 그리고 감정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 자,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처가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대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천사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주변은 남자는 엄청 딱딱해요. 남자가 고집을 부리는 남자죠. 그럼 어쩌면 왕의 권위, 국가적인 것, 법률적인 것, 큰 문서와 관계된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천사리 분들의 주변 환경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서 잘 하면 됩니다. 유연한 대처를 그대로 보이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사랑은, 자, 사랑은 이게 펜타클 8개니까 돈이 많죠.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자, 사랑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열심히 돈을 번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자, 바빠서 못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좀 뜸해진다는 것도 되고, 자, 사랑에 돈 카드가 나온 것은 어쩌면 돈을 위해서 사랑은 조금 뒷전으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것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은 이번 달에는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집으로는 컵 4번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누군가 약간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약간 우울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조금 신경을 써주자. 자, 좀 바람을 좀 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달의 문제점은 대비리예요. 자, 뭔가 묶여가야 되는 거, 그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자, 문제가 되고, 또 문제, 이 대비는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랑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번 달에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좀 유의하자. 묶여있는 것을 좀 유의하자. 그럴 필요가 있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기다리는 카드예요. 그래서 성과물을 두고 기다리는 거라서 긍정적인 직업의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 휴가를 가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뭔가 기다림을 상징하는 약간 휴식의 의미도 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직업운에 뜯고요. 자,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의 좋은 점은 이게 긍정의 어떤 작용을 하는 카드인데 일곱 가지의 생각을 하는 카드예요. 자, 일곱 가지의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다 가능성을 안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조금 냉정하고 철저하게 잘 재어보고 자, 소달라이트죠. 그러면 지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지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 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냉정 철저하게 판단하자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남들한테 보이기에는 굉장히 잘 감정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으로 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사리 분들의 어쨌든 총운은 같이 판단을 한다. 본인은 자, 감정적인 대처와 유연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시고 주변 환경은 조금 큰 환경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는 내가 가서 조아려야 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 보이고 사랑은 어떤 직업적인 면, 현실적인 면 때문에 조금 뜸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좀 감정적인 면을 살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매이는 거는 그리고 나를 매이게 하는 그런 관계성들은 이번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직업적인 면은 뭔가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 자, 휴가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약간 일곱 개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행운이 되고
자, 냉정하고 지적이고 철저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번 달에 마지막에 펼쳐지는 운입니다. 자, 천의자리 분들, 제가 운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 분들, 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왜? 이제 별이 천의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태양이 천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자리 분들 한 달을 더 조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은 컵 10번이에요. 아, 10개 컵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정적이 만족이 될까요? 그죠? 자, 그래서 가족과 같이 가서 가족과 같이 해서 행복하고 연인과 같이 해서 행복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복해서 행복한 어떤 카드입니다. 10개 컵이 이렇게 많으니까 엄청 행복한 한 달이 될 것 같다. 천칭자리 분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은 여기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좀 더 멋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룩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으로는 페이지 펜타클이니까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보너스 양은 크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이거는 약간 사랑은 새로운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잔을 쫙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설레임, 감정, 그런 감정이 들어오는 꼭 괜찮네. 약간 호기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쪽으로 해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랑운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것보다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만약 기존 것이라면 맨날 보이던 그 사람이 약간 새롭게 보인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가정으로는 돈이 조금 다섯 개는 궁핍한 돈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자, 살림을 좀 하자 이번 달에. 아시겠죠? 요 천칭자리 분들 너무 소비 많이 하지 마시고 가정적인 면에서 철저한 소비, 조금 아끼는 소비, 그런 소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이번 달에 여기 부정적인 측면인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이렇게 만족스러운데도 이 카드는 소드 8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답답한 주도권이 없는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 감정적인 만족이 좋다면 조금 어쩌면 견디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직업과도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은 변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소드 6번은 변화를 의미하게 되고 아마 그것이 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견디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운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행운은 내가 헐밋이에요. 나의 어떤 깊은 고민들,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들, 깊이를 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행운이라고 하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은 어쨌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좀 많고 말도 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조금 바쁜 어떤 한 달이 달 말에 가게 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컵 9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번 달에 우리 전칭자리 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달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많고 내 개발을 할 것이 많은 어떤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거는 소소하게 수익이 될 것 같고 사랑에는 약간 설레임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집으로 조금 절약 정신이 조금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주도권이 없으면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자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나의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전칭자리 분들 자 참고하여서 8월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 분들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7컵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7개의 컵이 떴기 때문에 7가지 생각이라든지 가정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카드가 이번 달 총운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으로 치면은 7가지 다 파는 거고 그리고 하나를 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선택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번 달에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 카드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모습은 가족을 히어로펀트죠. 그러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우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뭔가 길 안내자 가족과 관련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로 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은 이사입니다.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갈 수밖에 없는 이동수 변동수 여행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이동이 돼 있는 카드가 주변 환경으로 뜯고요. 자 그리고 사랑은 킹컵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감정적인 그런 남자와 관련이 있고 그런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문서운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의 어떤 좀 권위적인 모습이 가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 남자의 권위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가정으로는 들어와 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것은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계된 것은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와서 뭔가 얘기하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돈 있는 여성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돈의 집행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돈을 지불하는 것, 돈을 관리하는 것 그런 것과 어떤 직업적인 여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여성의 어떤 권위예요. 여성의 판단 그리고 여성이 뭔가 하는 것이 어떤 정갈자리 분들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적인 거 그리고 새로운 계획도 그리고 추진도 여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에너지가 불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 활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결과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뭔가 완성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77이잖아요. 그러면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완성되는 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세밀하고 세세하게 관찰을 하여서 임하시면 이번 달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7컵은 어쨌든 7개의 컵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 거기에 가정적인 거, 자, 그 다음에 뭔가 이동수, 변동수가 주변 환경에 있는 거, 그리고 사랑은 감정적이면서 굉장히 유연한 어떤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집안으로는 문서운 남자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런 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알던 사람과의 어떤 교류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약간 관련이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점도 여성과 어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어쨌든 조금 더 철저하게 완성되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닐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완성은 다음 달로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여요.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자, 운명의 수에 바뀝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계기점을 맞이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근데 행복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운명이 그대의 편, 그대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의 편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운명은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자들의 편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을 때는 우선 최선을 다하고 보자라는 것이 되고, 자,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반복됨 속에서 뭔가 누군가 또다시 만나지고 어떤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들의 모습은 에이스 소드는 자, 결정력, 결단력, 뭔가 내가 확정적이게 시작해보겠다, 뭔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가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은 조금 시끄러워요. 자, 주변 환경은 소드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익이 되기도 하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완제 10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고 열정을 다하는 거고 애정운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보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정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시기가 아니고 결정적인 어떤 것을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가정적인 면에서는 소드사는 기다림, 안정적인 변화 없음 이런 것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자, 이번 달에 이 칼을 지금 들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나쁠 수도 있어, 어쩌면 올바른 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한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확고하게 이번 달에 뭔가를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다. 자, 그래서 걱정이 많지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예전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의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는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번 달에 해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8개의 시도를 해보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한 8개의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하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마지막에는 결과물을 기다리는 완즈3예요. 그래서 결과물을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막대기 세 개죠. 그럼 세 가지 아이디어도 되고 어쨌든 세 가지 일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어쨌든 운명의 수리바퀴를 만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되고 변화와 변동의 운에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 보이고 그 다음에 본인은 칼을 들어야 하고 주변은 어찌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휴식하고 기다리는 운이 보이고 자 그리고 이번 달에 뭔가 명확하고 확실한 선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쩌면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틀림없이 좋은 결과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수자리 분들은 운이 보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제가 또 운세 한번 뽑아볼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이번 달에 염소자리 분들은 바빠요. 왜? 세븐 완즈거든요. 그러면은 일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행동의 면이나 아니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든 어쨌든 이번 달에는 굉장히 바쁘다. 그래서 남일 내일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굉장히 바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는 퀸컵이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대상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집착하여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원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에 생각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은 킹완즈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성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큰 제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 교육적 이런 면에서 좋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고 주변 환경은 좀 에너지가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적 환경으로 주변 환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남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이게 파이브 컵이에요. 그럼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 컵은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은 5K 컵이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고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는 자 오는 변화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랑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랑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가정적인 면에서는 약간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어쩌면 엄마가 그리고 뭐든 가정적인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으면서 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카드다. 그래서 문 카드거든요. 그래서 문 카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정에 약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집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감정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나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너무나 냉정한 판단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고 신중하고 너무나 어떻게 자로잰 듯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은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달에는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대비리예요. 그럼 얽혀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노동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바빠. 그 다음에 그래도 나올 수 없어. 같이 가야 돼. 그게 직업적인 면에서 상징하는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긍정적, 그러니까 행운은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소통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 보여야 되고 먼 곳과 교환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전하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먼 곳과 먼 곳으로 조금 여행하는 것도 괜찮고. 자, 그런 것이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나이트 스워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력 있고 이번 달에는 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나는 생각도 많고 거기에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우리 염소자리 분들에게 이번 달에 굉장히 강하고 그 속에서 내가 애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 번씩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가정으로 이런 카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환경은 지금 나에게 어쩌면 기회가 되는 그런 좋은 에너지들이 펼쳐져 있고요. 자,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직업적으로는 노동이 요구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가야 하고 조금 답답한 그런 직업운이 될 수도 있고 자,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행운이다. 그리고 그래도 이번 달에는 어쨌든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열심히 가야 되는 그런 어떤 8월의 한 달 운세다. 아시겠죠? 자, 염소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건강을 하나 해야겠네. 자, 물병자리 분들.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텐소드죠. 자, 그러면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끝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끝내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시작도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 끝이고 수술이 끝이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음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식적인 것의 끝.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의 종료를 의미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다. 회복이거나 좋아지는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본인도 굉장히 좋아요. 컵 두 개는 사랑하는 카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주변 환경은 자, 그다음에 가정적인 거, 영적인 거, 지적인 거,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그런 환경이 펼쳐져 있음으로 해서 종교 생활을 하셔도 좋고. 자, 그리고 명상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가족과 같이 하셔도 좋고 자, 그런 환경들이 주변 환경 속에 펼쳐져 있고요. 사랑은 감정적인 면이 충만되면서 그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나누시면서 물병자리 분들은 사랑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정으로 이게 조금 별로죠. 자, 칼이 세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면에서 칼 세 개면은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들도 같이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안 줄 수 있게끔 어쩌면은 상처받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는 너무 금전적인 것에 새로운 것에 그런 추구하는 것은 우리 요 물병자리 분들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다음에도 벌 수 있으니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직업적인 면은 새로운 어떤 제안 있는 것, 새롭게 설레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약간 호기심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것이 받아와도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새롭게 약간은 나의 호기심을 주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그래도 금전 운이 최고예요. 텐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은 바르게 뭔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는 약간은 맴돌듯이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 무병자리 분들은 끝남의 카드가 보이고 감정적인 면에서는 좋고 그리고 종교, 철학, 가문, 집이랑 같이 하면은 어떤 좋은 어떤 주변 환경이 펼쳐져 있고 자, 사랑의 감정을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집으로는 상처 주지 않게 유의하셔야 되고 너무 금전적인 면에 치중하시면 안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설레임이 있고 그래도 금전적인 성과는 있을 것인데 생각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어쩌면 그런 것이 이번 달에는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는 물병 자리 분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자 물병 자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물고기 자리가 자, 물고기 자리에 자, 별자리별 타로 운세 마지막입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거 제가 뽑아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답게 이렇게 컵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컵은 감정을 상징하면서 사랑을 상징하게 되고 물이고 거기다가 꿈이고 자 그런 것을 다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일곱 개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인데 휴가지에 계시거나 8월 달에 그러신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이 많으세요. 아마 가을이 넘어가면 다음 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좀 자,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도 어쨌든 생각이 좀 많다. 일곱 가지 생각이 많다. 자, 그런데 굳이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 달에는 분명히 다른 세계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곱 가지를 다 가정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본인의 모습은 금전적인 면에서 실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실속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 환경도 지금 판단이 아니고 어쩌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예전에 사랑하던 그녀 옛날과 관계되면서 뭔가 사랑적인 운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 운이 컵이 6개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은 그가 와서 사랑의 잔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집으로 행복합니다. 10개의 컵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강적인 면을 조금 살피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너무 다 또 습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 살 빼야 하는 거 운동해야 하는 거 그런 것을 조금 준수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어떤 약간 정체 자 이게 나이트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빨리 될 거야 내지는 승진할 거야 돈이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 직업적인 면에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로 분명히 좋은 결과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측면은 스타 카드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별이 떴죠. 자 그러면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임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8개의 컵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곱, 8개죠. 그러면은 뭔가 손을 조금 더 보고 거기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총으로 봤을 때 7가지 생각이 많다. 자, 그리고 실속적으로 나는 움직일 것이고 주변 환경은 기다려야 되는 거. 그다음에 사랑은 예전에 알던 그가 와서 어쩌면은 나에게 감정적인 제안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정으로는 행복하다. 자, 그리고 체력적인 면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고 말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금전적인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과물이 더디 온다. 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쩌면은 지금은 손해이더라도 지금은 성과가 없더라도 어쨌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본 다음에 성과물은 다음 달로 미뤄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2020년 8월 열자리별 운세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상에 잔이 많이 나오고 이번에 망설임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가을을 앞에 두고 있으니. 자, 그래서 자, 차근차근 오늘을 살다 보면 미래가 계속 펼쳐지죠.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면 분명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미래의 어떤 행운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한 달 운세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8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